다기로타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제 키핑장인데요. 제 키핑장에서 요 뮬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요 뮬란 군생은 제가 프리테다역에서 사가지고 왔고요. 자, 한번 볼까요? 제가 뮬란은 안 키우고 아르페주는 키우는데, 아르페주랑 뮬란이랑 사실 외모가 엄청 헷갈립니다. 저는 그렇더라고요. 왜 안 나? 아, 그렇지. 여기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. 뿌리가 딱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. 자, 흙을 터는데, 모래를 많이 써서 배수가 아주 잘 되도록 그렇게 키웠네요. 뭐, 그걸 기본인데 그런 걸 얘기를 하냐, 이러실 수 있지만, 우리가 다육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거랑, 요런, 농장에서 키우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. 뮬란은 제가 분갈이를 하다가 애기를 하나 띄워 먹었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그러니까는 그 밑에가 안 보이는 애기들은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긁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금방 또 까먹고 막 그냥 팍팍팍팍 하다가 애기를 띄워 먹고 말았습니다. 뭐야? 자연스럽게 헤어졌네? 안녕, 아가야? 이거 합식한 건가? 그런가? 잘 모르겠네? 안녕, 아가야. 이렇게 다시 살짝 꼭 심어주면 되겠죠? 이렇게.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이대로 심어주겠습니다. 웃긴다. 요 다액은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제가 다글다글하게 한번 묵혀 보겠습니다. 요것도 이 모기장 깔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. 모기장 깔망 넓넓하게 했더니만 너무 올라왔나요? 이렇게 그냥 지금 키핑장이 너무 추워가지고 등 뒤에 히터기가 돌아가는데 너무 따뜻해요. 따뜻하다. 흙을 어느 정도 조금 채우고 애기가 원래 이렇게 서로 붙어있느라고 얼굴이 찌그러졌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진 그대로 다시 또 심어주겠습니다. 뿌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. 화분이 조금 작으니까 뿌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새 화분에서 뿌리를 좀 더 뻗어가라고.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다육이가 물이 들죠. 물을 이제 못 빨아들이니까. 따뜻하고 좋다. 등 뒤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. 아직도 여기 키핑장 쪽은 너무 추워서 오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여기가 이제 하우스라서 그 막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 내복 입고 온 걸 되게 후회하거든요. 근데 밤 되면 내복 바지 안 입고 온 거 진짜 후회된다 이렇게 돼요. 낮에는 막 더웠다가 밤에는 또 춥고. 와, 예쁘다. 어쩌다가 알게 돼서 이렇게 행복한지. 아이고 미안해 돼지야. 거기 누워 있어라. 어쩌다가 알게 돼서 이렇게 예쁜지. 마감은 소마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. 잘 심어줬어요. 안 흔들려. 이럴 때 진짜 기분이 좋잖아요.
하나 떨어진 애기를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어주고요. 분갈이 마쳤습니다. 뮬란 에어블로어로 얼굴을 털어주고 사실 얘는 물을 많이 아직 안 들어서 칙칙이를 해도 그렇게 풀같이 많나요? 얘네들은 요 칙칙이는 이제 밤에 하라고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. 낮에 하면 약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. 정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프리티다육에서 판매를 했던 요 뮬란 제가 요 화분, 요 화분이 가격이 4,000원이어서 정말 가성비가 좋은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어요. 저도 요 화분 너무너무 좋아요. 요 화분에다가 뮬란 분갈이 했는데 제가 요 뮬란 예쁜 색감으로 되글되글하게 물들인 후에 여러분께 간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